어떤 곳에 이제 내가 출발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곳을 가야 되는데 미처 그곳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주춤 있으신 만약에 그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히 움직이세요. 총 운세는 역마살이 굉장히 많이 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홍두깨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좋게 봐. 제가 태어난 것 중에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건요. 저는 부모님을 아니 부모님이 아니라 엄마를 일찍 열어서 모성애도 별로 없고 엄마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낳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죄인이지. 근데 뭐 내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어쨌든 제 이미지가 그래도 좋게 놔주셔서 그거 하나는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조금 아버지 좋은 곳에 가시라고 혹시 가셨냐고.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무당이지만 느끼기도 하고 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꿈으로 보이는 날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피해가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닭띠 69년 기우생 55세가 되겠습니다. 56세라고 해도 되고 55세 상관없어요. 기우생 여러분 지금적으로 지금까지 돈을 버신 분은 버셨을 거거든요. 근데 금전적으로 진짜 애타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 딱 기우생들 2023년도 총운세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움직였으면 좋겠어. 근데 이분들이 좀 아파.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싶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해. 근데 건강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렸으면 좋겠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우생의 하나 그 친구가 있는데 걔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려운 사람은 뭐 잘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해? 뭐 그 말도 되기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운이 살 때, 올해 사는 운세잖아. 용띠하고 합의가 딱 맞잖아. 이럴 때는요, 과감해 줄 필요도 있어요.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올 한 해 해야 될 숙제야. 기우생 여러분들 지금 일을 하고 다 계실 거예요. 특별하게 공무원이나 이런 거 빼놓고 그냥 뭐 남의 일을 다니든 내 일을 하든 기술적으로 가든 뭐 이런 것 쪽으로 가든 어떤 쪽으로 가든 금전적으로 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쇠하고 부딪히는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벌어요. 근데 쇠라고 해서 뭐 고기 쓰는 칼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철물점도 들어가요. 모만 가지 쇠가 다 있잖아.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걸 한번 진지하게 말을 해봤더니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 그래서 카센터도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기술로 예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쓰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내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호생 이분들도 이 친구분들도 말을 참 잘해요. 말이 많아서도 특기고 근데 물론 싫은 사람도 싫은 사람 우유부단해가지고 그 나타내지도 못하는 게 닭띠들인 것 같아요.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내 주위에 봤을 때 나하고 맞지 않는다. 정말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했나? 과감히 자르셔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셔야 되고 올해는 운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일 저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힘들었다가 안 힘들었다가 또 어떤 곳에 이제 내가 출발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곳을 가야 되는데 미처 그곳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주춤 있으신 만약에 그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히 움직이세요. 총 운세는 역마살이 굉장히 많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이 방송이 4월이든 5월이든 나가면 그때부터라도 빨리 움직이시고 빨리 털어버리고 내가 너무 이 사람하고 있는 게 힘들다. 물론 부부 말고 부부라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그 전에 이별수가 있던지 올해 내년에 이별수가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먼저 겪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별이나 사별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우생들은. 그래서 돌싱이나 그냥 뭐 여태까지 결혼을 못했대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는 내가 버는 만큼 있는데 뭐 신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런 일을 가셔야 될 사람들은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을 해야지만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으니까 받고 나서 뭐 다른 직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뭐 너도 나도 신을 받기는 하지만 신을 꼭 받아야 되실 분들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잔나비띠하고 토끼띠하고 뱀띠하고 닭띠를 보고 있거든요. 이 중에 많이 있어요.
신가물이 하는 게. 그래서 이 길을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고통스럽지. 많은 고통이 오지. 조상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나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기후생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움직이는 대로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과감히 내가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셔야지만 내가 이득될 일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 좋은 일이요. 그래서 올해만큼 내가 풀릴 수 있는 해가 또 오지 않잖아. 용이하고 뱀에는 좋으니까 어쨌든 이 닭식들을 많이 움직이셔가지고요. 올해는 돈 좀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일찍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력으로 3월달, 뭐 4월달 이런 달에는요. 어떤 재를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제가 뭐 이런 말 하니까 막 그 재에 대해서 막 비용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혼자서 하고 뭐 단체적으로 하면 이런 걸 하지만 전 단체적으로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내가 원하는 곳에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닭띠들 특히나 기후생 정유생들은요 조상의 벌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한테 진짜 잘해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벌전이 우뚜에서 내려오는 게 많기 때문에 조상을 잘 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이 들 때는 조상을 한번 천도제나 이런 것 쪽으로 제가 봐서는 크게 봐서는 기우제 같은 거 이런 거 드렸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우제는 정말로 어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흉터가 닭띠가 제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나라에서 뭐 군대에서 이런 데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라에 힘을 쓰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혼도 저 위에서 잘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지 못하면 그냥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꼭 내 식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가 됐든 삼풍백화점이 됐든 뭐 그 한강 그 무슨 대교야 그 성수대교나 이런 사건 사고에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용궁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 지내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옷도 겁나게 많이 사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여주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살고 싶으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내가 60, 70을 편하게 가고 싶으시면 그런 거 의논해서 그런 죄를 한번 지내봤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시험 보는 사람한테 아마 그거 했다고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기우생들 이런 거 기우제 같은 거 이런 거 지내면 정말로 운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내가 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때는 옆에는 항상 금전이라는 게 따릅니다. 그래서 돈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돈 없어서 막 자살하시는 분 많잖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2천만 원 같은 거 갖고 막 자살하시는 분은 그 정도 선에서 그거 자기한테 힘든 거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그게 바로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이러지 않나 이렇게 요즘에 그런 병 없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는 화병으로 다치고 그냥 한약으로 치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닭띠 69년 기우세 55세 요분들은요 꼭 올 한 해를 잘 보내시려면 요런 쪽으로 재를 지내시면 분명히 재물 쪽으로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가 됐든 저는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뭐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혹은 가까운 곳에나 조그맣게라도 요렇게 지내시면 아마 운세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좋은 때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늘 마지막 인사였는데 저는 지금 금방 한 인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저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정말 듣고 싶습니다. 기우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어요. 즐거운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